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송편을 만드는데요. 콩고물 송편 만들어 보겠습니다. 콩고물로 만드는 송편도 맛있습니다. 저는 오늘 습식 쌀가루를 준비했고요. 쌀가루가 여기 1kg 조금 더 넘습니다. 습식 쌀가루는 방앗간에서 빻왔기 때문에 이미 자체 수분이 많거든요. 반죽하실 때는 여기는 방앗간에서 이미 소금도 들어있거든요. 습식 쌀가루는 보통 넣어서 빻아주시기 때문에요. 소금은 안 넣으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제 건식 쌀가루로 따라 하실 때는 건식 쌀가루 1kg 가지고 하실 때는 먼저 습식화 과정을 조금 시켜준 다음에요. 제 영상에는 이제 건식 쌀가루 습식화 만드는 방법이 있거든요. 물을 줘서 좀 수분을 좀 준 다음에 그때부터 다시 여기 따라 하시면 됩니다. 소금은 이미 들어있는 습식이고요. 이거는 설탕입니다. 설탕 반 종이컵 정도를 이렇게 넣습니다. 설탕을 넣는 이유는 송편을 만들어 놓으면 빨리 마르지 않고요. 뭐 시간이 지나도 빨리 갈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송편이 조금 더 촉촉하게 유지되는데 이 설탕이 도움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섞은 다음에요. 물을 넣는데 이제 끓는 물을 넣습니다. 뜨거운 물을 넣는데요. 뜨거운 물 넣는 이유는 이게 반죽이 좀 더 부드러워지고 또 만지기 좋아서 하는 거고요. 굳이 찬물로 넣어도 크게 뭐 송편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뜨거운 물 넣는 걸 익반죽이라고 하는데요. 찹쌀은 100% 찹쌀, 뭐 찰기가 있는 거는 너무 뜨거운 걸로 반죽하면 찐덕거려서 오히려 반죽하기가 안 좋습니다. 그런 거는 찬물이나 미지근한 물이 차라리 좋습니다. 뜨거운 물을 넣습니다. 종이컵 한 컵의 물은 그냥 이렇게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섞어가면서 반죽은요, 이렇게 박아시면서 조절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수제비처럼요 반죽해야 되거든요. 근데 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 질척해지니까 조금 조금씩 추가하는 게 좋아요. 그냥 자, 이 정도로 넣고요. 이런 걸로 이렇게 섞어주면 이게 이렇게 보면 마른 가루가 더 많잖아요. 그러면 물을 또 손으로 주물리면서 물 양을요 조절하겠습니다. 이렇게 뭉쳐보고 뭉쳐보고요. 이제 물 양을 이제 조절하겠습니다. 물은요, 이제 한꺼번에 다 넣지 마시고, 저는 한 두 컵 정도 넣었는데요. 쌀마다 물이 조금 틀리거든요. 근데 물을 마지막에는 이렇게 조금씩, 마지막 농도는 조금씩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만들기 좋겠다 싶은 농도 찾아주시면 돼요. 농도를 이렇게 보시면 이제 만들기 좋겠다 싶은 이 정도 농도 이러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됐습니다. 나누어서 비닐봉지에 이렇게 씌워놓고요. 이거는 먼저 만들고요. 또 이거 다 만들고 나서 비닐봉지 거를 다시 만들면 됩니다. 장갑을 벗겠습니다. 콩가루입니다. 이거 콩을 쪄서 빻은 콩가루에다가요. 여기다가 설탕을 좀 넣습니다. 종이컵 한 컵 정도의 설탕. 그러니까 설탕은 좀 너무 적게 들어가면 맛이 없습니다. 이게 가루가 좀 달달해야 맛있거든요. 저는 송편 속을 조금 달게 합니다. 간을 보시면 돼요. 조금 달달해야 맛있습니다. 반 컵 정도 더 넣겠습니다. 소금을 조금만 넣겠습니다. 이걸 빻으실 때도 소금을 넣으셔도 되는데요. 또 이렇게 간을 보시고 조금 더 넣으셔도 돼요. 통깨를 몇 스푼만 이렇게 갈아서 넣으시면요, 고소하면서 맛있습니다. 여기다 물을 넣는데요. 설탕이 녹으면 또 액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물을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됩니다. 반죽을 이렇게 하시면서, 자, 이렇게 해서 반죽을 질척하면 안 되고 콩가루에 수분이 이렇게 닿을 정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가루가 마르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러면 전체적으로 가루가 촉촉해졌거든요. 물은 한 컵 좀 안 되게 썼습니다. 반죽은 질척하지 않게 이렇게 다 됐습니다. 송편을 만드실 때는 적당한 송편의 크기만큼 이렇게 떼어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씩 이렇게 한 다음에요. 저렇게 꼭꼭 몇 번만 다져주면 공기도 빠지고 넣고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간단하게 합니다. 손가락 모양도 찍히고 송편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모양이 옆에 있죠. 예쁘게 안 돼도 돼요. 송편 속이 세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자, 송편 속이 터지지만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꼭꼭 눌러서 자,
이렇게 자, 이 손가락 위에 올려서 자, 두 개 손가락 두 개 올려서요. 네, 이렇게 잡으면 되고. 이런 방법으로도 하시잖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누른 다음에요. 그리고 다시 이걸 타원형으로 조금 예, 자, 이렇게 길게 코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도 송편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느 방법이든지 편하신 방법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일부가 만들어지면 쪄가면서 또 만드시면 되거든요. 제가 이때까지는 면보자기를 많이 썼었는데요. 이렇게 종이 호일을 써도 되기 때문에 오늘은 종이 호일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강불로 끓고 나서 김이 오르고요. 한 15분, 20분. 만약에 이제 떡이 많아서 위에다 한 번 더 겹쳐서 올려줘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3, 40분 정도 찌시면 됩니다. 센 불로 쪄주면 됩니다. 자, 이제 한 20분이 되어서 불을 끄겠습니다. 찬물에다가 한번 담가서 이렇게 식혀주는 게 제일 좋고요. 굳이 물에 안 담그고 싶으면 그대로 식혀서 드셔도 됩니다. 양이 적을 때는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양이 많을 때는 이렇게 물에 담가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물을 버리신 다음에요. 참기름을 조금만 넣어서 섞어주면 서로 이제 들러붙지 않는 송편이 됩니다. 송편이 다 되었습니다. 덜 식어서 맛이 좀 덜 쫀득거립니다. 그래도 이게 식으면 더 쫀득거리거든요. 고소하고 밥맛도 나는 맛있는 콩고물 송편입니다.